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청주 지역 생필품 물가가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이지만 그동안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른 탓에 체감하기엔 미미한 정도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 지역 돼지고기 삼겹살 100g의 소매 가격은 3,000원 선으로 1년 새 14% 이상 내렸습니다. 채소와 과일, 곡물, 건어물류도 최고 8%까지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물가가 워낙 많이 올라 소비자들은 별로 체감이 되질 않습니다. 물가가 다 올랐지. 내린 게 한 개도 없지. 다 올랐지. 예, 다 비싸죠. 6월 청주 지역 생필품 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 1.6%를 기록하며 지난 2021년 11월 이후 20개월 만에 첫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한풀 꺾일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지난해 기록적인 물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더딘 둔화의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소비자의 일상생활에 직결된 외식비, 가공식품가는 여전히 높아서 소비자의 체감 물가는 팍팍해 보입니다. 충북 지역 소비자 심리 지수도 5개월 연속 상승해 경기 낙관 기준치인 100에 근접한 99.6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물가 상승세 둔화와 소비 회복의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간 물가 전망인 기대 인플레이션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6월 중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3.5%로 전월과 동일하였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였지만 가공식품과 외식 가격 등이 여전히 높고 앞으로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 최근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되면서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는 요인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청주 지역에서 처음으로 재배된 감자 품종에서 맛과 색 모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품성을 모두 잃어 납품조차 포기한 상황인데 이를 재배한 농민들은 품종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수확한 감자가 도로 위에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12톤이 넘는 양이지만 모두 출하할 수 없는 상품들입니다. 올해부터 새로운 품종을 재배했는데 막상 수확을 해보니 알이 작고 삶으면 색이 변하거나 쓴맛이 났기 때문입니다. 감자를 먹은 사람들 중 일부는 복통도 느꼈습니다. 감자가 찌니까 표면도 새카매지고 또 목도 아프고 아리고 이래가지고서는 때문에 학교 급식 납품도 모두 무산됐고 전량 폐기 처분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감자가 이게 지금 찌지지 않아요. 가능성도 이런 현상은 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끈적끈적하고 이게 분이 나와서 해약해야 될 것이 새까맣게 변하잖아. 해당 품종은 지난 2014년 육성된 비교적 신품종입니다. 청주 지역에서 재배된 건 올해가 처음인데 이 품종을 재배한 다섯 농가에서 모두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해당 품종을 개발한 농촌진흥청은 아직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입장. 다만 병해충 가능성 또는 수확 시기나 농민들의 재배 방식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재배되는 감자 중 해당 품종의 비율은 현재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농민들은 품종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청북도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을 상대로 1억 8천만 원 상당의 소송 비용 회수에 나섭니다. 유족 측이 소방 지휘 책임이 있는 충청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1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피해자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소송 비용 청구 대상은 유족 202명과 부상자 2명으로 충청북도는 지방재정법상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채권을 감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늘부터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소에서 청주페이 결제가 불가해집니다. 청주시는 이달 초 안내문을 발송해 711개 업소에 대한 가맹점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역화폐가 영세업소 중심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조직위 구성을 놓고 갈등이 많았던 2027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가 가까스로 첫 발을 뗐습니다. 어제 대전에서 조직위 발기인 대회가 열렸는데요. 피수가 요청한 첫 단추는 일단 꿰었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안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7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 발기인 대회가 3개월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조직위 인선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문체부와 충청권 4개 시도, 체육회가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은 겁니다. 이에 따라 부위원장과 사무총장으로 이원화됐던 조직위는 대한체육회 요구대로 1인 체제로 변경됐습니다. 발기인 대회가 열리기까지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피수와 약속했던 조직위 발족 시한이 6개 기관 간 갈등 속에 50일 가까이 파행을 겪었고 국무조정실이 나선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난 3월 선출된 윤강로 사무총장은 창립총회 재개최에 반발하며 대전지방법원에 재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발기인 대회를 단 몇 시간 앞두고 각하되기도 했습니다. 6개 기관은 가까스로 봉합의 길에 접어들었지만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합니다. 다음 달 문체부가 조직위를 승인하면 사무처 구성에 속도를 내야 하고 대회와 시설과 관련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피수의 점검에 대비해야 합니다. 뭐 경기장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재반 여건들 준비하는 거, 결국 피수와의 계속 소통, 그리고 4개 시도랑 뭐 그리고 문체부 이런 데와의 중재, 이런 것들에 대한 역할들을 계속. 충청권 4개 시도가 화합을 기치로 유치한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준비 기간이 촉박해진 만큼 이제는 갈등 없이 대회 준비에 속도를 내야 할 때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규제개혁이란 말 참 많이 듣는데요. 물론 꼭 필요한 규제도 있지만 기업 활동이나 자영업을 하는데 불필요하고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없애는 게 맞겠죠. 충청북도가 북부권 규제개혁 현장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천연물 바이오엘스 산업을 육성하는 충북 테크노파크 한방천연물센터. 인삼과 산삼뿐만 아니라 약용작물을 활용한 조직배양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식물이 되기 바로 전 단계인 세포 형태로 키워내는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세포 형태는 식품 원료로 사용한 적이 없다 보니 많은 제약이 뒤따릅니다.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그 식품으로 인정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식약회에서는 그 안전성에 관련된 자료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그 투자비도 많이 들고 개발 계획이 많기 때문에. 충청북도가 이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를 풀어보기 위한 북부권 규제개혁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관계 부처와 자치단체 관계자, 전문가들이 모여 지역별 특화산업과제 8건에 대한 열띤 논의를 펼쳤습니다. 수소 관련 제품을 만들어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속하는 충주의 한 업체는 종업원수에 따라 기술 인력 확보 기준이 달라진다며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관련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지금 한 3개월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경력이 충족돼서 지원한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단양구는 농어촌 민박 연면적 산정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그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기업들이 안고 있는 어려운 규제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충청북도는 당장 강도 높은 규제 개혁을 풀어낼 순 없어도 신산업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청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1년 만에 동반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이번 주 청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은 나란히 0.01% 상승했습니다. 매매 가격의 경우 6월 들어 2주 연속 오르다가 지난주 하락한 후 이번 주에 반등했고 전세 가격은 약 1년 만에 처음 오른 것입니다. 충북의 소비자 심리는 크게 개선됐지만 기업 체감 경기는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 조사 결과 6월 중 도내 제조업 업황지수는 전월 대비 3포인트 상승했지만 지수 자체는 72로 기준인 100에 크게 미달했습니다. 비제조업 업황지수는 66으로 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치며 부진을 이어갔습니다.
청주시의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 민간 투자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음식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병합해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청주시는 흥덕구 신대동 청주 공공하수처리 시설 내에 오는 2025년 착공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여름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충북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8월까지 도내 유흥가와 피서지 주변을 중심으로 주야 음주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충북에서는 휴가철인 7, 8월 월평균 57건이 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